여러분, 예빈이에요. 여러분,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봄스럽게 좀 해봤어요. 그럼, 우리 봄 메이크업 하러 갈까요? 렛츠 고! 여러분, 하이!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봄스러운 봄을 맞이하는 그런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다시 조금씩 이런 여드름들이 나고 있어요. 눈썹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요즘 밀가루랑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지금 로션까지 발라줬고, 선크림 바를 거예요. 달바. 요 선크림은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아. 약간 물처럼, 에센스처럼 이렇게 발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제형이 있냐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요런. 에센스 같은 제형입니다. 냄새는 살짝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발라볼게요. 발라볼게요. 봐봐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선크림 바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찝찝하니까. 근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끝났네. 양쪽 볼은. 턱. 바르고, 끝. 그 다음에 비비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비비크림은 요거. 요즘 에르보리향만 계속 썼는데, 오늘은 요거 한번 써볼게요. 흔들어서. 요런. 발라보겠습니다. 손등에 이렇게 납작하게 좀 펼쳐준 다음에, 요만큼 묻혀서 좀 얼굴에 좀 펼쳐놔 볼게요. 스펀지는 피림. 물 먹인 스펀지. 요거 빨았는데, 요거 안 지워져요. 여기에도 좀 팡팡팡팡팡팡 묻혀서, 이 비비크림은 펴 바르면은 각자 피부 컬러에 맞게 색깔이 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동동 뜬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팡팡팡팡팡팡. 지금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오돌도돌해. 한톤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볼 쪽이랑 이런 데한번더 깔아줄게요. 베이스는 끝. 컨실러 안 할래요. 그냥 제 여드름들이 더 숨막혀 할것 같아. 패스. 살짝 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파우더는 요거. 노세범.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 128번 브러쉬. 팜팜팜팜팜. 파우더 했고, 눈을 해볼게요. 일단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요거. 3C 아이 프라이머. 이 컬러는 뭐냐? 커먼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연한 컬러거든요. 요런 컬러. 일단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이 아이 프라이머를 손으로 얇게 펴 바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제품 팁으로 바로 바르기에는 제가 스킬이 좀 부족합니다. 좀 뭉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발라줍니다. 근데 저는 이 컬러보다 그거 있잖아요. 저번에 썼던 거. 모디스트인가? 그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뭐 베이스 개념이니까. 요게 피싱 될 동안 저는 눈썹을 그려줍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쓱쓱 닦아내주고. 저는 눈썹을 요걸로 좀잘 그리거든요. 아, 달아와. 3CE의 스무더. 요 컬러 있죠? 요 컬러. 요 컬러로 눈썹 베이스를 칠해주는 편입니다. 한번 쓱 칠해줄게요. 빈 곳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슥슥슥슥 칠해주거든요. 1차로 이렇게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매일매일 쓰는 쉐무라 눈썹을 칠해줍니다.
살짝 꼬리를 빼줬어요. 저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눈썹 결대로 내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스크류 브러쉬로 쓱 털어줍니다. 라카로 눈썹 결을 살려줄 건데요. 제가 저번에는 요거를 먼저 하고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뭔가 하얗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해주고 난 뒤에 요 픽서를 한 번씩 쓱쓱 발라주면 고정력이 좋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살짝 픽싱이 됐을 때 이런 휴대용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더 고정을 올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좀빈 곳들이 보이는데 빈 곳을 좀 꼼꼼하게 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두셔도 돼요. 전 귀찮으니까 그냥 둘게요. 자, 일단 눈썹까지 그렸습니다. 제 눈은 약간 막혀있고 시원하게 튀어져 있는 눈은 아니어서 섀도우를 좀 빡세게 하고 아이라이너를 좀꽉 채워서 그리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화장을 좀 연하게 하고 아이라이너도 답답하지 않게 해주고 마스카라로 바짝 올려줄게요. 일단 섀도우는 또 3CE네요. 요거 드라이브캣 써줄게요. 피카소 224번. 요 베이스 컬러로 먼저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눈썹 뼈 여기 안쪽으로. 그리고 브러쉬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언더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컬러를 섞어줄게요. 물론 같은 브러쉬로. 그리고 언더는 여기 귀여운 총알 브러쉬. 필리밀리 530번. 피카소 777 브러쉬로 쌍꺼풀 여기 안쪽에 조금 진한 컬러로 살짝만 칠해줄게요. 컬러는 요거 지금 두개 썼거든요. 이번엔 요거 두개 쓸게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여기 홀 부분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만 해줄게요. 언더도 너무 답답하게 꽉안 채우고 밑에만 살짝 눈을 더 확장시켜주는 느낌으로 언더에 섀도우를 살짝 칠해줬고 그 다음에 뷰러 해줄게요. 뷰러를 아주 바짝바짝 해줄 겁니다. 제가 속눈썹이 길지 않지만 있는 힘껏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까지 일단 먼저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제가 올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려봤습니다. 마스카라를 해주고, 입이 건조해. 건조해서 이니스프리 심플라벨 립 3호. 달리아 컬러를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트의 슬림 젤 펜슬이라는 아이라이너거든요. 이런 브라운 컬러예요. 후진이 안 되는 아이라이너. 이걸로 먼저 살짝 꼬리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점막을 좀 채워볼게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칠해주고 아이라이너가 좀 굳었네. 일단 눈꼬리만 살짝만 그려줬어요. 이쪽도 살짝만 꼬리만 살짝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꼬리는 다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점막을 아주 얇게 한번 채워볼게요. 점막은 블랙 컬러로. 이게 좀 오래된 건데. 얘는 더샘의 라이트 블랙 컬러입니다. 아이라인 점막까지 채운 거, 안 채운 거. 이렇게 점막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라운 아이라이너 부분을 조금 더 짙은 섀도우로 연결해 볼게요.
요 컬러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언더도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주고 애교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섀도우로 베이스 영역을 좀 넓혀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시에무랑 아이브로우로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 살짝 웃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그려줍니다. 이쪽도 이렇게 그려주고 얘가 볼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썼던 이 밝은 색깔 베이스로 살짝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입체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슈에무라로 라인을 그렸던 부분 위에 조금 중간 색깔의 섀도우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서 볼록하게 입체감을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막 글리터 이런 거 말고 우리 얼굴에 하는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요거 맥의 소프트 젠틀이거든요. 요걸로 눈 앞머리랑 애교살을 해줄게요. 컬러는 말해 뭐해. 손에 콩콩콩콩 묻혀서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제가 미간이 넓어서 눈 앞머리에도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언더 마스카라 같은 걸로 해줄게요. 해줬쥬. 눈화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 타임. 이거 에나더 스토리지의 센탈 핑크 블러셔거든요. 살짝 펄이 있어요. 미세하게 펄이 있는 컬러여서 너무너무 예뻐. 블러셔 브러쉬 피카소 108번. 예쁘당. 잘안 보이니까 좀 진하게 해볼까요? 예쁜데요? 저는 얼굴이 길기 때문에 가로로 블러셔를 해줍니다. 코도 살짝.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고, 그리고 쉐딩은 우리가 안할수 없잖아요? 쉐딩은 국민 쉐딩 가지고 왔습니다. 브러쉬는 필리밀리 551번 사선 브러쉬.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아까 썼던 소프트 젠틀 써줄게요. 하이라이터까지 다 해줬어요. 이제 일단 요거를 바를 거예요. 바비 브라운의 보스 핑크. 이 컬러를 일단 살짝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다음에 나스의 어데이셔스 라인 캐서린 같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먼저 발라주고 어데이셔스 라인 발라줄게요. 어떤 것 같아요? 립 컬러가 좀 따로 도나? 일단 옷을 갈아입고 립 컬러를 한번 다시 볼게요. 옷을 갈아입고 귀걸이를 좀 바꾸고 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 귀 갈아끼다가 좀 아팠어. 빨개졌어. 근데 입술을 좀 다른 걸 발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컬러를 바를 거냐면 요거 두개 발라줄게요. 클리오의 펌킨 파이. 펌킨 파이 컬러. 약간 컬러가 펌킨 파이라고 했지만 좀 반짝반짝거리는 당근 컬러?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당근 컬러 있잖아요. 그런 컬러 같고, 요거는 더 페인티드 베일이라고 되어 있고, 201호입니다. 컬러는 약간 물먹은 컬러 같거든요. 말린 장미 컬러에서 좀더 살짝 채도감이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일단 입술 전체적으로 구찌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입술 상태가 안 좋은데도 얘는 매트 립이 아니어서 부담없게 슥슥 립밤처럼 잘 발립니다. 단독으로 바른 컬러예요. 그 다음에 펌킨 파이. 안쪽에다만 살살 발라줄게요. 저는 아까보다는 이게 좀더 저한테
잘 어울리고 좀더 살짝 촉촉해 보이는 느낌. 귀걸이가 빠졌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은 오늘 끝났습니다. 좀 봄스럽고 코랄코랄스러운가요? 자꾸 봄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을이 저를 유혹했어요. 톤 다운된 칙칙이 컬러들이 자꾸 저를 유혹했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참아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뭐 쨍하고 봄스럽고 화창하고 이런 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많이 쨍하고 화사한 컬러랍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갈 곳은 없지만 그래도 향수를 뿌리겠습니다. 여름이랑 봄에 좀 자주 즐기는 향수인데요. 짜잔!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조말론의 라임 바지 앤 만다린. 이건 거의 두 개 다 지금 다 공병이에요. 없어요. 여기 진짜 찔끔 한 방울 남았는데 오늘 이거를 뿌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향수가 공병이 되었지만 다음에 향수 영상도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괜찮게 봐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